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 오랜만에 파이썬 라이브러리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정한 언어들 아니면은 어떤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들을 특정 언어로 번역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이 파이썬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 API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할수 있는 것이 바로 구글 트랜스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손쉽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API, 이제 번역 API들을 활용해서 만든 라이브러리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구글 API들을 가져와서 어떤 작업들을 하려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것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편하겠죠.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구글 트렌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설치를 할 때는 PIP 인스톨, 그 다음에 구글 트랜스를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아래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은 되겠죠.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됐다고 이제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트랜스 안에 트랜스레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트랜스라고 하는 이 변수 값에다가 저희가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번역할 문장들, 현재는 한국어죠. 안녕하세요. 파이썬 번역 코드 애제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 문장을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를 가져왔던 이 객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 안에 있는 이 트랜스레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번역을 하게 되고요. 이 트랜스라고 하는 것은 STR이죠. 이 문장 같은 경우를 이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써주시고 첫 번째에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데스테이션, 우리가 어떤 걸로 번역을 할 것이냐. 그래서 English라고 여러분들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소스, 이게 STR이 하는 이 문장에 대한 것들은 어떤 언어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오토라고 썼는데 KO도 써주시면 됩니다. 코리아의 약자죠. 그래서 KO로 여러분들이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오토로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얘가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되고 우리가 어떤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만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요것을 우리가 프린터로 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래에도 지금 아까 결과가 있었는데 한번 다시 실행을 해서 프린터를 찍으면은 이렇게 결과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이 SRC,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우리가 볼 것들은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이 결과값들이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파이썬, 그 다음 번역 코드 제 이그젠플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텍스트라고 하는 정보들만 뽑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에다가 제가 리설트, 그 다음에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에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만 또 가져와서 이렇게 헬로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더 이쁘게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 F스트링을 이용하셨는지 앞에다가 뭔가 더해가지고 같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이죠. 이불 기본이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 문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텍스트 파일들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가져와서 번역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한 파일들, 굉장히 많은 문장들을 번역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하나 저는 korean.txt, txt라고 하는 것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글 번역 API, 그 다음에 파이썬 코드 재밌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세 줄을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코딩을 했냐. 그래서 trans.02.py를 보시면은 이렇게 저는 코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은 동일합니다. 지금 제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웬만큼은 다 이제 동일하게 맞췄고요. 트랜스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그 다음 우리가 결과값들도 이쪽에 이제 포함이 돼요. 자, 그렇다면 위쪽에서는 텍스트 파일들을 열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들을 가져와서 번역을 하고 난 뒤에 아래쪽은 또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korean.txt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with, as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은 얘가 이제 쭉 가져와서 객체에다 넣겠죠. 예, 커리언 텍스트 파일에다가 우리가 모든 문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문자들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가져온 것들을 Destination English로 번역을 하겠다. 바로 이것을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새로운 걸로 여기가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Trans-Listed 쪽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With, As로 해서 이번에는 Write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위에는 리드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쓰기를 해서 transresult.txt 파일 앞에서 했던 요 정보죠. 요 정보들을 하나씩 텍스트 파일만 가져와서 저장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with as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파일들을 열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저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앞에 하고 코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실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프린터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보들도 없고 English라고 하는 요 파일이 하나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요것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세줄 우리가 봤던 것이 정확하게 이제 번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구글 번역이야 워낙 인정이 되죠. 사실 구글 번역 같은 경우를 해보시면은 뭐몇 퍼센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98% 정도의 이상은 충분히 번역이 되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문장들을 어떤 자동화하고 싶다, 문장들 불러와서 자동화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 구글 트렌스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손쉽게 파이썬 코드를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